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의 공식 일정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 세계 44개 나라의 문화 고위급 인사들이 환영 만찬식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연결합니다. 김철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엔 세계 각국에서 온 문화계 고위급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종덕 문광부 장관이 주관하는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장관과 차관, 문화계 고위급 인사들이 서로 만나 친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아셈 회의에는 총 51개 회원국 중 44개 나라의 문화 관련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오늘 입국한 대표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시설과 전시물을 둘러보고 만찬 전에는 국립무용단이 마련한 공연 묵향을 관람했습니다. Facilities of the ACC are superior to anything that I have seen. Because anywhere in the world you will find small facilities. But the facilities here are very spacious. 2박 3일 일정 가운데 개회식은 내일 열립니다. 이후 본회의와 특별 세션이 열려 문화와 창조경제라는 의제를 놓고 각 나라에서 자국의 문화 정책을 발표하고 의제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회의는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바 있는데 문화 문명 부문의 고위급 인사들의 회의가 열린 건 우리나라에서 광주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세계적 규모의 문화 전당을 아시아와 유럽에 소개하고 문화 정책 결정자들에게 한국의 전시와 문화 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지난해 유대회 성공 개최로 광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번 장관 회의는 광주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